저희는 소란이라는 밴드고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소란이라는 밴드고 지금 들으신 곡은 카페 나이트 앤 데이라는 컴필레이션 음반에 수록된 저희 남는 곡 하나 드렸는데 타이틀곡이 된 준비된 어깨라는 곡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저희가 음악은 소프트하지만 그 어떤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해외 락스타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마이크를 주먹으로 치셔가지고 좀 불쾌하신가 상의 좀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벌써 저희 마지막 곡입니다. 저희 준비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형식적인 앵콜 요청 이후에 저는 공연의 경중 대소를 가리지 않고 앵콜 꼭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미리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앵콜 요청이 너무 협소하다면 또 가차없이 뒤돌아서기로 유명합니다.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진정성 있는 앵콜 요청을 해주신다면 저희도 준비된 앵콜 곡을 마치 깜짝 놀란 것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 소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이 맞춰 이거 아니 난 아직 조심스러워 어쩜 네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자 이쪽부터입니다. 머리 먼저 넣으세요. 아시겠죠?